20일 스텔스 무장창 매립 최초 공개. 중국 항구 15, 한국 공군 두렵다. KF-21 전투기 마하 3.6 신기록. 강 사장은 결국은 다 6세대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다. 이는 5세대 외의 비행기를 사고 싶은 나라들은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잘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꿈을 갖고 세일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 훈련기 사업에 FA-50이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에서 미국 내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랙이글스 팀을 내년에 미국에 보낼 생각이며 내년까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2025년도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사장은 산업협력, 기술협력 금융지원이 필요해서 정부 대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꼭 성공시켜서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고 KAI는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항공우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인데요. KF-21 전투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21세기 한반도 영공 수호를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공적인 고유 명칭은 KF-21이며 통상적 명칭은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라고 합니다. 플라이바이 와이어 기술을 도입한 4세대 전투기에 5세대 전투기 기술 장비들이 적용됐다는 의미로 KF-21은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라고도 불립니다. 5세대와 같은 탐지 추적 능력을 지닌 최신의 AESA 레이더가 장착되었으며 5세대 필수 조건인 스텔스 별표 기능도 제한적으로 갖춘 전투기라고 합니다. 적의 레이더가 내 전투기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기술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지난 5월 16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투기 양산을 위한 주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시제 1호 기출고 이후 2년여간 약 200회의 지상 비행시험을 병행하면서 260여 개의 시험 항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행시험은 위험 요소의 내재로 고난도 시험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험 제작한 비행기인 시제기를 통해 비행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 합참공군개발업체 등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시제 6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최초 비행을 마쳤는데요. 방위사업청은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초음속 비행 등 본격적인 항공기의 성능 검증과 비행시험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공군은 KF-21과 관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훈련부터 전투기까지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주 국방력을 한 단계 증진시키며 세계적인 방위사업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산 항공기는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부품 교체 수리가 가능해 더욱 자유로운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처럼 KF-21은 현존하는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국산화로 방위력 개선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또는 항공기 수출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을 제작하는데 국산 부품이 사용됨으로써 수많은 국내 업체 참여 및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험 단계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더 많은 국내 일자리 생성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산 항공기의 수출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첨단 초음속 전투기인데요. 항공기 개발 역사가 짧은 한국이 국산화 비율이 높은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번 KF-21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자주국방을 통해 K-방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방위사업 강국이 될 날을 꿈꾸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 폴란드 공동개발 장갑차 배를 벗다.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개발 중인 신형 차륜형 장갑차가 배를 벗었다. 차륜형 장갑차는 무한궤도를 장착한 전차와 달리 일반 자동차처럼 바퀴로 움직이는 보병 전투 차량을 말한다. 바르트워미에이 쿠차르스키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지난 1일 소셜미디어 X, 예 트위터에 신형 차륜형 장갑차 개념도를 게시하며 이 개념도는 NKTO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SA의 전략적 파트너로 1년 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폴란드는 차륜형 장갑차를 공동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지난해 현대로템과 합의해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신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새로운 장갑차는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투 모듈로 만들어 적 장갑 차량을 파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노스롭 그루먼에서 제조한 30mm 부시마스터 MK44S 대포로 무장한다. 7.62mm UKM-1000C 기관총과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이중 발사기도 탑재한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현대로템에 K2 전차 980대를 수입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 K808을 구매 품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구매 이행 계약 전 K808 직도입에서 선회해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장갑차를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개발사로 참여하는 현대로템은 NKTO를 공동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납품을 보장하는 기술과 조직 프로세스를 보유한다. 또 공장에서 유지 보수와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예비 부품 공급하며 운영을 지원한다. 신형 NKTO는 폴란드 방위산업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후타 스탈로와 월라에서 제작된다. 2019년에 생산된 KTO 로소막을 대체하게 된다. 폴란드가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는 건 폴란드 군비청이 PGZ와 2028에서 2035년 도입을 목표로 NKTO 계약을 체결해서다.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장관은 지난 3월 1400대의 보병 전투 차량 보르숙을 포함해 약 1000대의 차륜형 신규 차량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을 승인했다. 폴란드는 2028에 2035년에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과 물류 및 훈련 패키지를 장착한 전투 버전의 NKTO를 1000대 가까이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3. 무지개 연구소. 2023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서 무인 시스템 통합 원격 제어 및 관제 플랫폼 아리온 소개해. 과기부 장관 표창 수상. 무지개 연구소 대표 김용덕은 6월 21일부터 23일 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3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무한창의, 지식, 개발을 뜻하는 무지개연구소는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 시스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미션 컴퓨터와 통합 원격 제어, 관제 모니터링 플랫폼 아리온을 개발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이다. 아리온은 재난안전, 물류, 과학탐사, 환경, 소방, 교통, 군사 및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솔루션이 인간의 임무를 보조하고 대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무지개연구소는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통합 원격 제어 및 관제 플랫폼 아리온, 그리고 아리온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 듀얼 스크린 핸드헬드 GCS 시스템 등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특히 주력으로 소개한 아리온 GCS는 아리온 UMV를 원격 제어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 다수의 무인 이동체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허가된 사용자만이 아리온 UMV에 접속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보안성을 높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무지개연구소는 지난 21일 2023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유공에 대한 표창으로 무인이동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관심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추천 대상은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등 무인이동체 R&D 활성화에 기여한 자.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기타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에 따라 무지개연구소는 2015년 창업 이후 아리온 플랫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통신, 관제 플랫폼, 드론 솔루션, 엣지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여러 드론 업체, 지자체 및 기관과 협업하여 무인이동체 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기여한 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무인항공기, 드론, 관련 규제법 개선을 위한 다수의 비행실증과 규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노력한 점. 그 결과로 무인항공기의 비가시권 비행허가, 항공촬영 절차 간소화를 이끌어내 규제로 인해 정체된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은 점 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무지개연구소는 통신 분야, 관제 플랫폼 분야, 드론 솔루션 분야, 엣지 컴퓨팅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및 보급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미국의 관제 플랫폼 아리온을 수출한 것을 계기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덕 무지개연구소 대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에 대표로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지개연구소의 기술이 인류를 연결하는 따뜻한 모빌리티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